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편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약을 먹고 설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제 농도가 개인에 따라서 그 약을 받아들이는 감성의 차이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약의 분량을 줄이거나 농도를 한번 줄여보자. 두 번째로 우리가 차게 한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찬성질의 음식과 같이 드셨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,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 더운 사람이 또 더운 성질의 한약을 먹어도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혹시 이제 한약이 내 몸에 맞지 않는가 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단순히 설사만을 하지 않고 꼭 수반 증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면 대개 우리 몸에 어떤 반진이 생긴다, 아니면 또 가려움증이 있다, 뭐 두통이 아주 뭐 머리가 아주 빠개지듯 아프다, 뭐 이런 경우가 있죠. 되게 이제 우리가 몸이 더워서 이 상체로 열이 올라가 있는데 또 열이 있는 성질의 그런 약을 드셔서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여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꼭 본인 그 약을 지은 한의원의 원장님과 반드시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설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썩 좋은 증상은 아니죠. 근데 그것이 뭐 생리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부작용이라면 반드시 뭐 초기에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한의원 원장님과 꼭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